맛있네. 색깔도 있고 먹고 맛있고. 색깔도 덕분자 모양이 그대로 나와서 맛이 되겠어요. 다양한 종류 중 손님들이 입을 모으는 빵, 바로 복분자인데요. 얼음뿐 아니라 입맛 까다로운 아이들의 취향까지 적중시킨 복분자 크림치즈 카스텔라. 모두에게 인기 만점이라고요? 맛있어요? 거기에 외국인 입맛까지 사로잡았나요? 맛이 어떠세요? It's very creamy. It's very delicious. 안은 지금 복분자로 색을 내고 복분자가 실제로 또 들어가 있고요. 네,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복분자가 건강에도 좋고 상큼해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빵이 부드럽고 이 복분자의 향이 느껴지면서 맛있어요. 기분 좋아지는 복분자의 상큼한 향과 새콤달콤 톡톡 튀는 맛에 먹음직스러운 분홍빛 향연까지 그야말로 눈으로 먹는 즐거움도 만끽합니다. 손님들의 오감을 만족시킨다는 복분자 크림치즈 카스텔라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주방 한켠 눈에 띄는 알록달록한 병들. 들여다보니 장아찌 같기도 하고 담금주? 이건 뭐예요? 매실청, 복분자청, 오미자청, 레몬청이 있습니다. 너무 단맛을 내지 않고 자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이 청들을 빵에 첨가하게 됐습니다. 기분 좋아지는 새콤달콤함의 비결은 직접 담근 청에 있었습니다. 과일청과 가장 잘 어울릴 크림을 고민했다는데요. 크림치즈를 끓여서 넣으면 더 고소한 면이 있어서 끓이게 됐습니다. 한 소끔 끓여 고소한 맛을 배로 끌어낸 크림치즈에 복분자의 자연스러운 달콤함이 만나 행복한 조화를 이룬다고요.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닌가요? 입에 살살 녹아서 빵에 넣어서도 아주 맛이 부드럽습니다. 잘 섞어준 크림은 뭉치는 부분이 없도록 체에 곱게 걸러주어야 보다 부드럽고 폭신한 식감을 내줄 수 있다는데요. 만들어진 크림은 24시간 저온에서 숙성시켜야 맛과 우와. 향의 풍미가 깊어진다고요. 여기에 아몬드와 크랜베리로 풍성함을 더해줍니다. 고소하고 바삭한 식감 때문에 사용하고 있어요. 드디어 정성의 결실을 이뤄낼 차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매일 빵을 만드는데 조금씩 차이가 났을 때는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